워시급 반갑습니다.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7 칠링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. 24/7 chilling. 여러분 지금은 화요일 새벽 1시입니다. 간만에 영상 찍을 컨텐츠가 좀 마땅한 게 안 나왔어요. 이제 여러분들 아시기로는 제가 매일 영상을 올리니까 컨텐츠가 많은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많지 않을 때도 되게 많습니다. 근데 참 신기한 게 보면 컨텐츠가 없을 때도 없는데 갑자기 막 금요일 같은 날 뮤직비디오가 한꺼번에 나와가지고 와, 이때는 내가 무슨 반응 영상부터 찍어야 되지? 막 이런 생각을 막 들게 하거든요. 근데 또 이럴 때는 보면 또 찍을 게 마땅치 않아. 그래서 이번에는 간만에 미국 힙합 비디오를 하나 볼 건데요. 아마 미국 힙합 비디오를 본다고 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낯설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겁니다. 힙합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영상을 볼지 지금 이 화면만 보면 아실 거예요. 요즘 뭐 미스터리한 래퍼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증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,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도 반응이 되게 좋잖아요. 이 래퍼가 누군지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. 바로 4배츠라는 래퍼입니다. 4배츠의 4시로스 1이라는 그 유튜브 채널, 유명한 채널 있잖아요. 거기에 나온 퍼포먼스 영상인데 이 영상이 4배츠의 그 인지도를 엄청나게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죠. 뭐 바이럴 차트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뭐 지금 난리가 났는데, 일단 이 래퍼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데는 목소리 때문인 것 같습니다. 목소리. 여러분들 이 영상의 배경을 보시면 여기 댈러스 라고 나오는데, 댈러스라는 어느 후드잖아요. 이 후드에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다 모여 있고 4배츠라는 친구가 앞으로 나와서 막 퍼포먼스를 하는데 목소리가 섬세하고 여성스러운 것 같은 약간의 미성이 있습니다. R&B 바이브가 있고요. 이게 매칭이 안 되지. 물론 사람은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면 안 되는 건 있지만, 저희가 또 텍사스 쪽에 있고 막 이렇다 보니까 막 텍사스 하면 막 저는 뭐 36 마피아 같은 막 그런 래퍼들 음악 막 생각나고 이러거든요. 외형적인 모습과 목소리가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영상을 보고 일부 사람들은 이 래퍼가 립싱크만 하고 이 목소리를 가진 사람은 따로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. 베일에 가려진 래퍼인데 지금 엄청나게 뜨고 있다 라는 정도만 예 알고 있습니다. 참신한 친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정형화된 어떤 래퍼들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닌 새로운 스타일의 래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영상 보면서 되게 신기했습니다. 그 몽환적인 사운드와 그 코지한 바이브가 굉장히 저는 인상 깊었어요. 네, 지금부터 영상을 보면서 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4배츠의 Act 2 Date at 8 From the Black Performance 입니다. Yo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저도 요즘 개인적으로 이 곡을 즐겨 듣는데 야 저 말고 많은 리액션 유튜버들이 이 첫 소절 듣고 경악을 하더라고요. 나도 이거 듣고 이게 뭔가 싶었어. 와, 진짜 한번 들으면 잊어버릴 수 없는 목소리야. 심지어 여자 목소리 같기도 해. 와. 아니, 그리고 은근히 이게 영상이 멋있는 게 코지한 바이브고 뒤에 막 후드들 막 다 있고 날씨가 굉장히 지금 보면 흐리고 우중충하잖아요. 그런 날씨에 너무 잘 어울려. 오히려 환한 날씨에서 이 곡을 들었다면 안 어울렸을 수도 있어. 아, 진짜.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나도 좀 인지 부조화가 되는 것 같아. 오우. 아,
진짜 이거 근데 여러분들 가사도 보면 생각보다 가사가 부드럽기도 하고 거칠기도 하거든요. 근데 목소리는 굉장히 미성이잖아요. 뭔가 안 어울리는 것 같은 요소들이 다 뭉쳤는데 어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. 아 근데 머지않아 굉장히 유명해질 래퍼일 것 같아. 아 이거지.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휴스턴 텍사스 스타일의 그런 찹앤스크류? 그 방식 기법이잖아요. 아, 이게 들어가니까 너무 매력적이라고. 사실 에이셉 락키라든가 트래비스 스캇도 이런 작법들을 많이 썼잖아요. 아... BPM을 천천히 가져가니까 아 바이브가 더 미치는 것 같아. 요즘 한국에서도 저렇게 하늘에서 마이크가 딱 내려와서 퍼포머가 이렇게 랩을 하는 그런 뮤직 비디오들이 되게 많아요. 한국만 있는 게 아니지 다른 나라들도 요즘 많으니까. 근데 아무튼 이런 컨셉의 영상이 유명해진 것도 이 포베츠 때문이라고 생각해. 이 영상이 너무 크게 바이럴이 됐어. 우중충한 날씨 그리고 진짜 그 시골 깡촌 후드. 퍼포머는 바라클라바 같은 거 쓰고 있었잖아요. 솔직히 바라클라바를 쓰고 있으면 패션의 용도로도 알고 있지만 갱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는데 목소리는 여자 목소리 같기도 하고 섬세하고 미성으로 막 벌스들을 뱉는데 와 이게 미친 거지 진짜. 이미 스자 같은 아티스트들이 샷아웃 했지 않습니까? 아 근데 아마 곧 저는 이분이 메이저 레이블과 계약을 할 거라고 봐요. 아니다 했을라나 모르겠다. 아무튼 듣도 보도 못한 목소리를 가진 아티스트가 나타났으니까 아마 음반사들도 굉장히 관심있게 지켜보고 계약하려고 할 거예요. 그리고 음악 자체가 너무 코지하고 좋아. 음악이 또 좋아요.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것들이 요소들이 여기엔 다 있지만 결국은 어울리는 영상으로 만들어냈다는 거. 퍼포머가 참 대단합니다. 근데 인터뷰하는 영상 있으면 한번 보고 싶어. 실제 목소리가 어떤지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너무 커요. 진짜 이 목소리가 맞는지에 대해서.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